엄마! 아유, 왜 왔어? 남자친구랑 네 아빠 단둘이 냅두면 어색할 텐데 얼른 가 있어. 아, 나도 아빠 때문에 뻘쭘해 죽겠어. 아니, 다른 집 아빠들은 예비 사이 오면 술도 왕창 먹이고 이런저런 호구조사로 오히려 귀찮게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게 아빠는 한마디를 안 걸어? 네 아빠가 원래 그러잖아. 그래도 이건 아니지.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궁금한 게 정상 아니야? 네가 아직 네 아빠를 모르는구나. 그래, 모른다. 표현을 해야 알지. 아니, 엄만 아빠랑 왜 결혼했어? 아빠가 돈을 많이 벌기를 해, 모발이 풍성하기를 해. 융통성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. 야, 아빠가 그런 남자였음 엄마가 30년 넘게 살았겠어? 네 아빠 저래 보여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. 오빠, 진짜 너무 떨린다. 오빠 친구들은 결혼 전에 처음 보잖아. 오빠 친구들이 나 별로라면 어쩌지? 야, 내 말 듣냐? 그럼 오빵, 오늘 다 어때? 이뻐? 못생겼어. 와? 다른 남친들은 빈말이라도 예쁘다 해주는데 오빠 왜 맨날 못생겼대? 그만큼 내가 한결같고 솔직한 남자란 거지.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야, 형수님 다녀오세요. 야. 응? 솔직히, 진짜 솔직히. 아, 난 네 전 여친이 더 낫다. 얼굴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더 나은 것 같아. 야, 우리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생각해봐. 야, 그나저나 너는 전에. 야, 왜 인마? 네가 결혼하냐? 아니. 근데 왜 네가 난리야? 나랑 살 사람인데 내 눈에만 이쁘면 된 거 아니야? 니들 뭔가 착각하나 본데 여기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지 평가해달라고 만든 자리 아니야. 어, 다 마셨어. 가자. 그때도 지금도 네 아빠는 무뚝뚝해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. 와, 진짜 아빠가 그랬다고? 그래, 거기에 인내심도 얼마나 많은데. 아, 빨리 나와. 아, 기다려봐. 여보, 머리 묶을까 풀까? 묶어. 그래? 그럼 여보, 집게핀으로 묶을까 곱창밴드로 묶을까? 집게핀! 머리 빠지는 거 스트레스라며! 그래, 그럼 여보, 밥 먹고 말자. 아, 5초 셀 때까지 안 나오면 먼저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아이, 진짜 잠깐만. 5! 아이, 좀! 4! 아이, 진짜 거의 다 했대도 그러네. 3! 0.009! 0.008! 0.007! 아휴, 됐다, 가자. 다 셀 동안 안 나왔음. 당장 이혼 서류 들고 법원 가려 했어. 그래, 알았어. 늦겠다, 빨리 가자. 여보, 받침대, 받침대. 에휴, 그걸 왜 애비한테 시켜? 내가 하면 되지. 아, 네. 자, 오늘아 수고했어. 내가 고생했나? 차가 고생했지. 나 말고 더운 날 백숙하느라 땀 흘린 며느리나 챙겨요. 어? 아, 당연하지. 짤툰 유튜브도 멤버십 시작! 멋진 멤버십 배지와 전용 이모티콘, 거기다 멤버십 전용 컨텐츠까지!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 가능!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 뭘 그렇게 많이 먹여! 누가 보면 사육시키는 줄 알겠어! 시댁이라 남길 수도 없고 주는 대로 다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! 아이 참, 자꾸 나오네! 아, 좀 작작 좀 껴! 똥구멍에 메트로놈을 박았나? 아주 박자에 맞춰 껴재 끼네. 뭐? 똥구멍을 코르크마개로 막아버리는가 해야지. 에이씨, 내가 끼고 싶어서 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안 자고 뭐... 뭐야? 방금 뭘 했길래 숨겨? 내가 뭘... 어? 말 더듬는 거 봐. 내놔. 아, 내놓으라고! 피... 여보, 이거... 두 줄이네? 응, 두 줄! 고마워. 몸은 좀 어때? 응? 그게 다야? 뭐야, 진짜? 아무리 무뚝뚝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? 치, 그럼 그렇지.
아니 이게 다 뭐야? 기저귀에 물티슈에 모빌에 이건 또 뭐야? 아니 쿠션은 왜 사? 얼른 반품해! 안 돼! 애기 머리 쿵하지 말라고 뒤통수 봉하는 쿠션이야. 뭐? 애기는 머리가 약해서 뒤로 헷가닥하면 큰일 난다고. 그럼 이건 왜 똑같은 옷을 두 개씩이나 사? 아 그럼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어떡해? 에라이! 말도 안 돼! 진짜 아빠가? 그래! 그런 네 아빠가 유일하게 자기 감정을 못 숨겼을 때가 언젠 줄 알아? 응, 저번 달 비상금 걸렸을 때. 아니, 너 아팠을 때. 뭐? 아빠... 저...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? 아, 내 딸이 데려온 남잔데 당연히 괜찮은 놈이겠지.